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 예정이라면 영화나 책을 보고 가셔야 뮤지컬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싼 티켓을 주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꼭 영화나 책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장인물은 많지만 핵심인물 4명만 기억해도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오페라의 유령인 에릭, 그리고 에릭이 사랑한 크리스틴 다에, 크리스틴과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라울드 샨이 자작입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인 에릭을 오래전부터 알았고 친구라 할 수 있는 다로가입니다. 쉽게 정리해보자면 에릭, 크리스틴, 라울은 삼각관계이고 다로가가 이들의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릭은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흉측한 피부로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에릭은 건축, 수학, 음악, 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감각으로 파라의 새로 지어지는 오페라 극장에 자신만의 비밀의 거처를 만들고 크리스틴 다에 대한 엉뚱한 사랑 방식으로 사랑하며 크리스틴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자신을 방해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흉측한 피부로 사랑받지 못해 측은한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그의 잔인한 모습과 삐뚤어진 사랑의 표현 방식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크리스틴 다이는 어릴 적 아빠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바이올린 반주에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생활을 했는데 아빠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음악의 천사를 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 에릭에게 노래를 배우게 되고 그를 음악의 천사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라울이 질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용수였던 다에는 우연한 기회에 유령에게 배운 노래 실력을 보이며 프리마돈나가 됩니다. 라울드 샨이 자작은 크리스틴과 어릴 적 친구입니다. 라울은 높은 신분을 갖고 있지만 크리스틴과 함께 어릴 적부터 노래를 듣고 지내고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의 공연을 보고 대기실에 인사를 하러 가지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게 된 크리스틴의 대기실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질투를 느끼고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로가는 오페라의 유령인 에릭과 중동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극장가에서는 기분 나쁜 페르시아인으로 불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로가를 중동에서 만난 사람으로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로가는 에릭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에릭이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로가가 없었다면 라울은 크리스틴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페라의 유령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파리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에서 메인 가수였던 카를로타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노래를 하지 못하겠다며 공연을 거부하자 무용수였던 크리스틴 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크리스틴은 음악의 천사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었고 완벽한 공연에 단숨에 프리마돈나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공연을 보고 있던 라울은 대기실로 찾아가지만 대기실에서 낯선 남자의 소리를 듣고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인 에릭은 새로운 극장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항상 2층 박스석을 비워두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 공연에서 카를로타와 크리스틴의 배역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명의 극장주가 이를 따르지 않고 공연을 진행하자 카를로타의 목소리는 두꺼운 목소리로 변했고 조명 감독이었던 BK의 시체가 무대로 떨어지며 공연은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라울에게 크리스틴은 오페라의 유령인 에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이를 들은 유령은 크리스틴의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갈 때쯤 오페라 극장의 상징이었던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령은 극장주에게 새로운 악보를 전달하며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샹들리에 사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사라집니다. 공연의 중간에 오페라의 유령이 등장해서 크리스틴과 이중창을 부르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정전이 되며 크리스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인이라고 불리는 다로가 라울 앞에 나타났고 크리스틴을 찾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며 에릭의 지하세계로 잠입을 시도합니다. 에릭이 설치한 여러 함정을 피해가지만 결국 지하 3층에서 의식을 잃고 맙니다.
유령인 에릭의 계획은 극장을 폭파하여 모두를 죽음으로 바꿔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모두를 살리고 싶어하는 크리스티는 에릭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의 키스를 피하지 않습니다. 에릭은 피하지 않는 크리스틴의 진정한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져서 모두를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에게 이건 내가 주는 결혼 선물이라며 내가 나중에 죽거든 스크리브가의 호숫가에 들려 내가 준 반지와 함께 나를 묻어달라고도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다로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령이 죽자 잡지에 에릭 사망이라는 부고가 실리며 내용은 끝이 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던 에릭이 죽은 자와 같은 흉측한 외모임에도 진정한 사랑을 받고 성장했다면 그는 삐뚤어진 사랑을 하지 않았을 테고 그의 재능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 에릭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아마 크리스틴에게 건네준 금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